갈매기야!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려줄 수 있니? 저건 내가 타고 온 배! 배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왔잖아. 엄마! 야, 그냥 죽자. 저희 둘 다 사실 다중인격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중인격자들의 무인도성. 네, 좋습니다. 찾아보겠지? 저는 약간 사실 로망이 있어요. 무인도에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로망 이런 거를 영화도 좋아하고 근데 일단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서 여기 왔잖아요. 딱 보면 바다가 이쁠 거 아니에요 일단. 눈앞에 펼쳐진 아 이마 탁. 에서는 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정글의 측에서 파이어 스틱. 이거 이렇게 치면 나와요? 스파크가 이래서 바로 부싯돌. 아닌가? 파이어 스틱. 파이어 스틱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언니 그럼 A 파이어 스틱, B 셔니를 구하기. 셔니가 위험에 처했다. 아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이건 당연히 B 아니에요? 나는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언니 고민하는 거 자체가 저 지금. 네, 현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A요. 아 장난이고 저도 B요. 수현 언니를 구해야죠 당연히. 아 특히 안 될 것 같고. 미안해. 근데 루나는 귀찮아서 언니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하면 안 돼요? 할 것 같고 수아도 은근 야 그냥 죽자. 야 그냥 어차피 이럴 거 그냥 누워있다가 바다나 보고 해놔 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럴 것 같고 은근 하람이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시윤이는 좀 많이 울 것 같아. 어떡해. 엄마 이러고 너무 어떡해. 갈 거면 저 혼자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하람 언니가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람 언니인데 무인도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런 치키. 근데 치키랑 가잖아? 내가 여기 표류된 것도 까먹고 그냥 동물들이랑 친구하고 사슴이랑 안녕 이러고 놀 것 같아. A인 것 같아요.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일 좀 나무를 좀 잘라놓고 첫날밤 그게 되나? 살아야 되니까. 전 A를 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인도니까 처음 와보는 이런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는 사이에 뭐 이 섬이 갑자기 폭파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험체일 수도 있고 막 누가 나를 일부러 여기에 넣어가지고 막 그런 왜 실험체까지 가는 거야? 작품이 있었어요. 지선 너 이제 영화 그만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자는 사이에 막 갑자기 곰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까요? 자, 무인도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되게 힘들었고 그렇지만 현 씨와 함께여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인생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라고 할 것 같다고? 네! 아. 저는 휴대폰 가게에 가서 휴대폰을 회사나 연락을 하고 전 당장 그냥 저희 본가로 갈 것 같아요. 막 나오자마자 피검사 받고 막 상상이 답답해. 무인도에서 어떤 새로운 병이 발견됐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 전 격리 소독 치익 하고 카메라 이렇게 저렇게 탔습니다. 기자님들은 무슨 짓이야. 아니 정말 많은 MBTI가 나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입니다. 본인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행복합시다. ENFP 보고 머릿속에 꽃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생각을 해도 표현 안 하고 항상 웃으려고 하고 밝게 그런 MBTI 얘기하면서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